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수목금토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인펙션 닥터, 이 감염 상태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의사를 오늘 만났는데 이제는 모든 인펙션이 다 dry up, 말라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안 봐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의사를 이제 다시 안 봐도 된다니까 정말 이제 치유가 됐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최정원 목사님하고 전영찬 목사님이 열심히 새벽 강단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지켜주시고 기도에 헌신해 주셨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였고 여러분이 기도와 사랑을 힘입어서 제가 이와 같이 많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약하고 그래서 늘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그렇게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누가 이르노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다 아우르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그리고 바다에 그 가운데 가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떠나갔던 인생과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그 회복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완성하실 심판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중요한 네 가지 사역을 전부 아우르는 그 뜻을 지닌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르시는가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했을 때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에? 내 사자 내 사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사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말라기라고 하죠. 말라기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 그것은 바로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1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란 이름 앞에 제가 가진 성경은 1번이라고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적혀든지 한번 확인하시고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풋노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사자 이렇게 나오죠. 말라기라는 물론 고유명사 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만 그것은 또한 보통 명사로서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나의 사자 My Messenger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3장 1절에 나타난 나의 사자는 말락이라는 역사적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서 장차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 보내셔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섭리하셨다 하는 거죠. 사자란 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라기에서의 말라기 자체 이름이 바로 나의 사자 이니까 사자란 말 속에 그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넉사자도 아니고 죽을 사자도 아니고 이 사자는 보낼 사자란 말이에요. 보낼 사자. 사자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 보냄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사라고 하고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신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작은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하죠? 소사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소사 아저씨라고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분필이 떨어졌을 때 급히 교무실에 가서 분필을 가져오라고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해? 급히 보내는 사람, 급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급사. 사자라고 할 때 그 사자는 보낼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시기 위하여 그 메시지를 담은 사람,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을 보낼 때 그를 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서 보내신 사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란 말은 그와 같이 말라기나 세례 요한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또한 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라고
명명하지 않고 뭐라고 명명을 하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무엇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괄호넣기.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도가 나오죠.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의 사자는 무슨 사자겠어요? 여전히 보낼 사자. 도자는 무슨 도자입니까? 무리 도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열두 사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열두 명의 일꾼들이 무리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믿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며 사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내 사자 세례 요한을 예비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사모하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임하셨다고 했습니까? 1절에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홀연히 그 어디에 임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그 전에 임하리니. 그 전은 뭘 가리키죠?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죠.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셨고,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여 계셨고,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된 후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성전의 본체, 그 성전의 본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걸려서 또 다 못 짓고 지금까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당신이 뭐라고 살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전에 임하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들이 구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태평성대와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대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너희 구하는 바 주가라는 말씀과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언약, 하나님께서 죄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이시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리고 신약이 열리면서 바로 그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에 신약의 첫 페이지가 펼쳐지면서 거기에 비로소 처음 존재하시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지만 구약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언약의 사자, 은혜의 사자, 임재의 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9절의 말씀이죠.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43면, 구약성경 1043면 이사야 63장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이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 말씀 속에 자기 앞이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 앞이 사자, The messenger of his presence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자를 말하는데 이 자기 앞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리켜요? 이 말라기에서 나온 언약의 사자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즉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환난에 빠져있을 때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이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 임재의 사자, 은혜의 사자, 우리 믿는 돌이 사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서 3장 1절로 돌아와서 그 주님을, 그 언약의 사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두 동사로 나오죠. 발견하십니까? 첫째는 너희 구하는 바, 둘째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진정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늘 용납받고 주님은 넓으신 사랑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주님을 구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신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메시지, 바로 주님과 말씀을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순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나는 과연 주님과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갈망하며 그렇게 구하며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을 하실 때든지 또는 직장에서 생활하실 때든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말씀을 구하며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은 어떤 분야에서 사시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겠죠.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말씀을 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라기 3장 1절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과 말씀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과 말씀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저희와 저희 자녀와 저희 교회에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